자, 본문 2 보도록 하죠. 저 배터리 확인 좀 하고. 배터리가 나가면 또 큰일이니까. 배터리 만땅. 자, 본문 2. In the past. 과거에는 the main goal of many painters. 많은 화가들의 주요한 목표가 main goal이 좋아야. 그래서 was가 나온 겁니다. 동사. was였습니다.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잖아. 그럼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So was to imitate reality. 현실을 모방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을 그대로 모방하는 게 꼭 목적이었대, 목표였대. So one popular story from ancient Greece. 고대 그리스의 한 유명한 이야기가, 그리고 뭐 민담이라고도 합니다. 대중적인 이야기, 이렇게 전해져 오는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인가 봐. 이 스토리가, 한 민담이, 이야기가 tells, 말해줍니다. 이 tells of 하면은 뭐뭐에 관해서 말하다 이렇게 하면 돼. tells of 뭐뭐에 관해서 전치사 of를 씁니다. tells of two famous painters. 두 명의 아주 유명한 화가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They, 그 화가 둘은 wanted to prove their skills. 그들의 기술을 입증하고 싶어 했대. In a competition, 그 시합에서, 대회에서. One of them, 그들 중한 명이, 자, 일단 지금 두 명이야, 두 명. 두 명이 화겁니다. 그들 중한 명이, one of them, 그들 중한 명이, painted grapes, 포도를 그렸습니다. 잘 봐봐. 이 문장은 대절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끝까지 묶입니다. 그리고 이 대는 뒤에 지금 동사가 나왔잖아. 불완전하니까 뭐가 되겠어? 관계 대명사가 되겠지? 그럼 이 대절은 앞에 있는 grape, 포도를 꾸며주는 거야. 그럼 얘가 선행사가 되겠죠? 자, 포도를 그렸습니다. 어떤 포도냐면은 that looked, 여기를 잘 봐봐. 이 안에 지금 뭐가 있다? 그렇지. 소댓구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소댓구문. 자, 적어보세요, 한번. 자, so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then 나오고, 주어 동사.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른바 소댓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소댓구문은 뜻이 어떻게 돼? 너무 뭐뭐해서 결과적으로 뭐뭐하다. 너무 뭐뭐해서 결과적으로 뭐뭐하다. 우리가 이걸 소댓구문이라고 불러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그럼 여기 봐봐. 자, 포도는 포도인데 어떤 포도야? That looked so real. 이 real은 왜 나왔냐면, look에 걸리는 거잖아. 이렇게. look은 이형식 동사라고 해서 뒤에 보어가 나와야 돼. 그럼 보어로 쓸수 있는 건 형용사야. 그래서 real을 써야 돼. 너무나 리얼하게 보여서, 너무나 진짜 같이 보여서, that birds, 새들이 실제로 try to 부정사. try to 부정사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애쓰다야. to 부정사 하려고 노력하다, 애쓰다. 새들이 실제로 them, 이 them은 뭘 가리켜? 이 grapes를 얘기하겠지? 그 포도를 먹으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포도를 그렸다는 거야. 진짜 포도 같은 포도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지. 오죽했으면 새가 와가지고 포도인 줄 알고 먹으려고 했던 그 정도로 실물과 똑같이 생긴 포도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야. 대단한 실력이네. The other artist. 잘 봐봐. 아까 화가 두 명이었지. 처음 한 명은 뭐냐? 나머지 한 명은 뭐다? The other를 붙여야 돼. The other는 항상 나머지 하나. 마지막 하나일 때 The other를 붙여야 돼. 둘중 하나는 one. 나머지 하나, 마지막 하나니까 the other를 써야 되겠지. So the other artist. 그러나 다른 남은 그 미술가 한 명이 won the competition. 시합에서 이겼대. 경쟁에서 이겼대. 뭐야, 이 포도보다 더잘 그렸다는 얘기야? 시합에서 이겼다. comma when. 그런데 그때 his picture of a curtain. 그의 커튼 그림이, 픽처가 주어야. fold. 속였대. 그가 그렸던 커튼 그림이 속이었대. 잘 봐. Not animals. 이 animals는 뿔에 뭐가 돼? 목적어야, 목적어. 근데 여기 지금 not이 들어가 있지? 근데 여기 지금 뭐가 있어? but이 이렇게 있지? 그럼 뒤에 나오는 얘도 지금 목적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not A, but B 구분이 되겠죠? not A, but B. 자, not A, but B 하면은 A가 아니라 B 이런 뜻이 이렇게 있어요.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그러면 이게 문법적으로는 A하고 B는 병렬이 돼야 돼, 병렬. 병렬이라는 얘기는 문법적인 성질도 같아야 되고 문장 안에서의 역할도 어때야 된다? 같아야
가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그죠? 그럼 봐라. 여기 애니멀스가 폴드의 목적어지. 그럼 벗 뒤에 나오는 his competitor도 뭐야? 목적어가 되는 거야. 그럼 해석 어떻게 돼? 그의 커튼 그림이 동물들을 속인 게 아니라 그의 경쟁자를 속였다는 거야. 칸마 후. 선행사가 누구야? 얘가 선행사야. 그러니까 뭘 써야 돼? 후를 써야 되겠지? 여기 콤마 뒤에 that은 되나 안 되나? 콤마 뒤에 that은 절대로 안 됩니다. 후를 쓰셔야 돼. And 그런데 그 경쟁자가 try to pull the painted curtain. 그려진 커튼을 pull aside. 이게 거들려고 했대. 옆으로 이렇게 치우려고 했대. 그려진 커튼을 치우려고 했대. 자, 뭐 하기 위해서? 이 to 부정사는 뭐 하기 위해서야? 뭐 하기 위해서? To see the picture behind it. 그 커튼, 이것은 뭐겠어? 그려진 커튼을 얘기하겠지? 그려진 커튼 뒤에 있는 그림을 보기 위해서 그려진 커튼을 거두려고 노력했다는 거야. 즉 뭐야? 사람마저, 그 경쟁자마저 깜빡 속았다는 거지. 그래, 내 그림 봤지? 포도 봤지? 막 새들이 와서 먹으려고 하는 거 봤지? 자네 그림 어떤지 한번 보자고. 내 그림보다 더 잘 그릴 수는 없을까? 자, 커튼 한번 걷어보게 하고 커튼을 걷으려고 봤더니 커튼이 아니라 그림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람도 속을 정도로 진짜 사실과 똑같은 그림을 그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 내가 졌네. 이렇게 된 거지, 지금. This kind of realistic art. 자, 이러한 종류의 realistic art. 사실주의 미술은 was popular. 아주 인기가 있었대. 이러한 종류의 사실적인 미술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During, 뭐 동안에? 전치사이지요. During the ancient Greek,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인기가 있었고, and then again, 그리고 다시 한번 during the Renaissance 시기에 인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Its purpose, 그 사실주의 미술의 목적은 was였다. 뭐 하는 것?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 아까 뭐뭐 하는 것이라고 그랬지? To capture a moment in time. 시간 속의 한 순간을 capture, 포착해서 and. 이건 지금 병렬이잖아. 지금 누구랑 병렬인 거냐면은 이 뒤에 있는 hold가 원형이야. 누구랑 병렬? 이 to 원형이랑 병렬인 거야. 그죠? to 부정사는 보통 원형끼리 이렇게 병렬을 시켜줘. 그니까 이 앞에 to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to가 지금 생략이 되는 거야. 알겠지? capture, 포착해서 and hold it. 그것을 영원히 hold,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 in this picture, 이 그림에서는 아마 책에 나와 있을까? 소년이 이렇게 액자 밖으로 이렇게 탈출하려고 하는 그림 있잖아. 그죠? 아, 그거 아니구나. 밑에 그림이구나. A boy seems to be emerging from the dark space of the picture. 맞나? 아, 맞네. A boy. 한 소년이 심 투부정사 이렇게 나와 있어. 심 투부정사 하면은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뭐뭐인 것처럼 심 투부정사. 투부정사인 것처럼 보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지금 to be ing가 나왔지? 얘는 진행의 의미를 첨가한 거야. 진행의 의미. 그러니까 뭐뭐인 것처럼이 아니라 거기다 진행을 결합하면은 뭐뭐 하고 있는 중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A boy, 한 소년이 seems to be emerging. 빠져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인대. From 뭐로부터? The dark space of the picture. 그림의 어두운 공간으로부터 emerging, to be emerging.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He has one foot. 한 발은 on the frame. 액자 위에 한 발은 있대. 그러니까 액자 위에 한 발은 놓여 있고, 자, 그 다음 잘 봐봐. Seemingly trying.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앞에 지금 주어하고 동사가 나와있지? 주어, 동사, 컴마 지금 뭐가 나와있어? 주어, 동사, 컴마, ing가 나와있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분사구문이라고 하죠. 그죠? 주어, 동사, 컴마, ing가 나왔으니까 분사구문. 분사구문은 항상 뭐가 중요해? 주절의 주어와의 능동, 수동을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능동일 땐 ing, 수동일 땐 pp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가 trying to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 무슨 관계? 능동입니다. 그래서 ing가 나오는 거야. 자, 그가 한 발을 액자 위에 올려놓고 있대. similarly 겉보기에 뭐 하면서? trying to 부정사. try to는 뭐뭐하려고 노력하다 있으다야. 겉보기에
trying to pull himself. 그 자신을, 봐봐. 여기에 지금 self가 나온 이유는 주어랑 지금 목적어가 어때? 같지? 주하고 목적어 같을 땐 self를 써야 돼. 그가 그 자신을 out of the scene, 그 장면, 그 그림 out of, 밖으로, 그 그림에서, 그림 밖으로 자기 자신을 trying to pull, 잡아당기려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빼내려고. 아, 갑자기 링이라는 공포영화에 사다코가 생각이 나네. 사다코는 TV 속에, 이 우물에서 나와가지고 TV 속에서 이렇게 나오잖아. 마찬가지로 한 소년이 그림에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고 있는 거야. 아마 링이 거기서 모티브를 얻었던 것 같기도 해. 그죠? Trying to pull himself, 자기 자신을 out of the scene, 그 장면 밖으로 자기 자신을 pull, 끄집어 내려고 노력하면서 한 발은 액자 위에 올려놓고 있다는 얘기야. To these artists, 이러한 미술가들에게 what mattered most?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항상 what자리는 시험 문제라고 그랬지? what은 첫 번째, 뒤가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돼. 뒤에 지금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주어 빠져서 불완전하죠? 그 다음 앞에 명사 선행사가 없어야 됩니다. 지금 명사 선행사 없죠? 그럼 마지막으로 what절은 명사절이라서 주목보 중에 하나가 돼야 돼. 명사절이기 때문에 what절은 명사절이다. 주목보 중에 하나다. 여기서 지금 what절이 뭘로 쓰였어? 뒤에 지금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뭘로 쓰였다? 그렇지. 지금 주어로 쓰였죠. 그죠? 자, 이러한 미술가들에게 what mattered most, 가장 이 matter가 중요하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럼 구나절이 주어일 경우에는, 구나절이 주어일 경우에는 3인칭 단수 지급 따라서 was가 나온 겁니다. 중요했던 것은 was the vividness of the moment, 그 순간의 vividness, 생생함이었다. vivid가 생생한 형용사야. 뒤에 이렇게 ness가 붙으면 명사가 되는 겁니다. 자, 생생함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본문이 마감.